사무엘상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장 사무엘의 탄생의 말씀 받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여 도후의 증손이요 수비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께 집에 올라가 때마다 남편이 그와 함께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나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뿐이온데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거리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한나의 감사의 노래 받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는 자들은 양식이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게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도 그들에게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받은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을 이루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가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가만히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그릇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이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이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서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여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과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렇게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3장 사무엘의 소명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때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이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맞이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서 계신 망고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을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서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되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까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의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5장 언약궤로 인한 재앙 말씀 받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던 자들은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에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